둘 다 왜 그래? 위스! 떼부리군, 빅뉴스라고요? 뜰정도의 대뉴스입니다, 위스! 굉장히냥, 기대드냥! 어? 그러면 전혀 모른다고, 제대로 설명하라고! 그건 말이죠, 실은 이 마을에 서커스가 온다냥!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서커스? 굉장해, 나 본 적이 없다고. 제4장, 유적에 잠든 오파츠. 네! 저기 백, 서커스가 온다는 이야기 알고 있어? 하, 당연하지. 벌써 알고 있다고. 그거야 서커스라고. 시시시 두근두근하는 걸. 언제 오는 거지? 벌써 서커스단의 텐트는 완성되었다고. 정말? 오케이. 신경 쓰이지? 지금부터 보러 가지 않을래? 갈래 갈래. 어디에 있는데? 도스 피스탈 지구의 커다란 광장이야. 자, 정해졌으면 서두르자고. 난 먼저 갈 테니깐. 야, 왜 먼저 가는 거야? 같이 가면 되지. 진짜 먼저 가네. 잠깐 기다려. 자, 그럼 노스피스타 지구로 가도록 하죠. 와, 서커스 텐트야. 저게 보라고, 진짜 삐로들이 있어. 아, 진짜로 있겠지 뭐. 아무래도 한창 준비 중인 것 같네요, 위수. 한발 자전거에 커다란 공도 있다고. 저쪽에 있는 도구는 뭐지? 잠깐 보고 올게. 아니, 어딜 가 또. 잠깐 기다려. 자꾸 어디 가는 거야, 혼자서. 까버렸네, 냥. 어쩌지? 정말, 그만하세요. 오늘은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얘네들은 또 왜 그래? 하? 평소라고. 아? 내 귀여움에 질투해버린 건가? 귀엽긴 누가 귀여워. 질투도 안 했는데. 그거라면 납득. 네? 에? 평소에는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귀엽지도 않고. 우후? 나 말이야? 너무 귀여운 게 죄인 여자. 오늘 선배 너무 오글거린다고요. 그래, 나도 오글거린다. 응?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런 거 같느냐? 무슨 일이, 오글거리는 일이 있는 건가? 네부리군, 자자, 잠깐 저거. 저쪽 봐주세요. 자, 서커스 누님의 연말이에요. 뭐? 뭘? 거봐, 요괴겠지 뭐. 아, 있네. 와, 요괴. 설마 문제가 생긴 게 요괴 탓? 그런 것 같습니다, 위수. 떼부리, 저쪽도 봤냥. 어디 어디도. 저 남자? 누구? 하, 절대 로블이라고. 이런 거. 하, 나 어째서 삐에로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지? 뭔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서커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수. 이키마스요? 잠시 모두에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퀘스트가 엄청 많다. 다섯 가지의 키 퀘스트 중 세 가지를 클리어하면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여기 먼저 해볼까? 나 말이야, 너무 귀여운 게 죄인 여자. 뭔가 이상하다고. 이거 요괴의 짓이 아닐까? 그러겠지? 주변을 탐색해보자. 아까 전에 요괴가 있었죠, 여기 옆에. 자, 여기였나? 여기다. 오케이, 어떤 요괴인지 보도록 하죠. 어떤 요괴가 저런 소리를 하게 만드는지. 요괴를 발견했다. 근데 요괴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옆으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죠. 아니 아니, 위스퍼도 비켜. 파파라치! 파파라치!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특종 정도는 아니려나? 네! 저기, 뭐라고 있어? 오야, 요괴가 보이는 인간인가? 그렇지만 특종으로는 조금 약하구만. 응?
특종. 파파라치. 그래, 나는 아이아이의 타임즈 일간 아이아이의 타임즈의 신문 기자지. 그래 뭐? 일간 아이아이의 타임즈라고 한다면 오글거리는 기사로 유명한 요괴 신문입니다. 위수. 아, 그래서 오글거리는구나. 신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서커스의 사람에게 빙의한 거야? 파파라치. 파파라치. 그래. 특종을 찾아서 이 서커스를 취재한 것은 좋았지만 대단한 기사거리가 없어서 말이지. 서커스 단원에게 빙의해서 오글거리는 것이라도 말하게 하려고 생각해서 말이야. 야, 그래도 오글거리는 거는 좀 참지. 아야야 타임즈도 1위라고는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겠네요. 특종에 대해 기사거리가 있으면 빙의하는 것을 그만둬 줄래? 그것은 물론이라고요. 라고 해도 특종 같은 거 간단히 잡을 리가 없지요. 그러게, 특종이 어딨어 여기에. 확실히. 어라? 당신이 차고 있는 것은 설마 요괴 워치? 어? 에? 그거다. 좋았어. 요괴 워치를 들고 있는 소년과의 독점 인터뷰. 이거라면. 그거면 정말 돼? 서커스의 기사보다도 좋은 기사가 쓸 수 있을 거야. 데브리씨 꼭 취재시켜주세요. 에? 갑자기 내가 인터뷰를 하게 생겼어? 아야야 타임즈의 독점 인터뷰. 신문 기자인 아야야 타임즈는 요괴 워치를 들고 있는 소년인 데브리에게 꼭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한다. 이 퀘스트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종이 틀림없어. 모처럼의 인터뷰이고 저쪽의 벤치로 이동해서 하자고요. 준비가 되었다면 말을 걸어주세요. 인터뷰를 받게 되다니 뭔가 두근두근하네. 그러게, 인터뷰를 갑자기 왜 해 내가. 응? 그렇지도 않다고. 데브리군? 자, 지금 데브리군이 조금 이상해졌는데요. 한번 우리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지. 아야야 타임즈. 그럼 데브리씨, 취재일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로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오글거리는 인터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오글거림을 참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대체 뭐가 듣고 싶은 거지? 우선 당신과 요괴의 만남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아, 대답을 고를 수 있네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이끌려서 말이야. 운명이라는 녀석일 거나. 둘 다 느끼한데요. 저는 아래쪽에 있는 운명이라는 녀석을 골라보도록 하죠. 그것은 그래. 운명이라는 녀석일 거나. 대지에 잠든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울창산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나는 돌에 뽑기 기계에 끌려왔지 말이야. 표현력이 끝내주네요. 대지에 잠든 보물이라니. 당신 곤충 잡으러 갔을 뿐이잖아요. 야, 위스퍼 조용히 좀 해. 나 지금 폼 좀 잡고 있잖아. 그리고 그 돌의 뽑기를 돌리는 것으로 내 인생은 바뀌었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니, 이것은 비밀로 해두지. 저기 데브리군, 그 말투 어떻게 된 겁니까? 위스, 혹시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아야야 타임즈에게 빙의되었습니까? 파파라치! 이야, 과연 과연. 자, 다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친구 요괴의 매력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아, 이번에도 고르는 건데요. 뭐야 이게? 서로 부딪히는 우정의 멜로디. 아래쪽에 있는 것은 폭발하는 개성의 비트. 야, 무슨 전부 다 이래.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서로 울려 퍼지는 우정의 멜로디일까나? 그게 무슨 뜻이야 대체? 좋네요. 좋긴 뭐가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매력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지 말이야. 오글오글.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요괴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까? 요괴 친구가 그냥 싸워서 친구로 만드는 거지. 역시 직접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든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채채채, 그건 조금 다를까나.
한마디로 하자면 이끌린다 라는 표현이 가까울까나? 이끌리긴 뭐가 이끌려.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부딪히는 사이 자연스럽게 되었지. 아니 뭘 진심으로 부딪혔어 언제. 친구가 말이지.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확인할 겸 실전은 어떻습니까? 무슨 실전? 좋아, 배틀을 부탁합니다. 오케이. 훗, 어쩔 수 없네. 좋아, 뭐처럼 이거 하니까 즐기자고. 그럼 데이브리스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뭐, 나에게 있어서는 배틀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인 거지. 일부러 그것을 보고 싶다는 당신의 감각이 조금 이해되지는 않지만 혹시 이것이 내 자신이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데 필요한?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제 그만 데브리군. 듣고 있는 이쪽이 괴롭습니다. 위수 얘기하는 나도 괴롭다. 그럼 갑니다. 자 데브리의 오그란 말은 그만 듣고요, 우리 아야야 타임즈랑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요괴가 일본판 이름은 아이따따 타임즈라는 이름인데요. 한국어로 했을 때는 뭐 아야야 타임즈, 아프다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쓰인 표현은 아프다라는 것보다는 이따이라는 것이 남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아니면 남이 듣기 괴로울 정도로 조금 오글거린다, 듣기 괴롭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글오글거린다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야야 타임즈라고 해서 아프다 타임즈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어떤 요괴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우 야 치명타 106 데미지가 잘 나왔네요. 자 레벨이 이제 10까지 올랐어. 드디어 두 자리 때까지 레벨이 올라갔네요. 자 이제 오글거리는 거 끝났으려나? 느꼈어.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지금 확실히 분명한 거지? 아직도 이래 아직도. 우와, 배틀에 이기고도 오글오글이네요. 과연 이렇게 요괴와 친구가 되어가는 거군요. 그럼 저의 요괴 메달 받아주세요. 어? 오케이. 아야야 타임즈. 우리들이 마음을 부딪혀서 만든 인연의 결정 확실히 받았다고. 아니 그게 무슨 뜻이야. 마음을 부딪혀서 만든 인연의 결정이 뭐야. 그럼 이쯤에서 신문의 독자들을 향해 무언가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후 그렇네. 자 독자를 향한 메시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기사를 읽는 너희들, 나에게 만나고 싶어져도 걱정은 하지 말게. 아직 얼굴도 모르는 너와도 언젠가 공명의 날이 올 것이니 말이야. 오, 나이스한 메시지 확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아직도 더 하는 거야? 오글오글 이것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서커스단의 누님들은 어떻게 되었죠? 아 맞아 우리 서커스단을 잊고 있었네. 아 돌아왔나 보네. 알아 나 말이야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선배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하? 무슨 말 하는 거야? 자, 어서 섞어서 준비를 하자. 네, 역시 선배는 이렇지 않으면. 미스! 아야야 타임즈가 취재에 열심히 인 덕분에 저쪽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네요, 위스. 다음은 데브리군의 인터뷰가 끝나면.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친구가 되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니 그게 뭐야. 즐거워 보이네요 위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오글오글 독점 인터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옆에 있던 삐에로도 한번 어떤 상황인지 말을 걸어보도록 하죠. 안돼, 몇 번을 해도 잘 되지 않아. 이대로라면 삐에로 실격이라고. 얘는 또 왜 이래. 무슨 일입니까? 나 말이야 삐에로가 된 것은 좋았지만 잘하는 특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서커스에 나갈 수 없어서
광고지 배포밖에 할 수가 없어.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뭐? 모두가 앗! 하고 놀랄만한 기술을 생각해봤어. 어떤 기술인데? 그 이름은 물구나무 콜라 먹기 자전거야.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렇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아서 너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자, 한번 보도록 하자. 물구나무 콜라 먹기 자전거. 피에로가 생각해낸 새로운 기술은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조금 더 간단한 기술로 바꿀 수는 없을까나. 물구나무 콜라 먹기 자전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물구나무 콜라... 에? 물구나무 콜라 먹기 자전거. 그 이름처럼 물구나무 서서 콜라를 먹는다. 그것도 자전거에 탄 상태로 말이야. 전혀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겠어. 이 기술을 위해서 여러 자전거를 사서 연습해봤지만 어느 것도 안 돼서 라고 할까? 이런 거 절대로 무리라고. 누구야? 이런 걸 생각한 녀석. 나인가? 하... 어쩌면 좋을까? 위스퍼, 이 사람 말이야. 스스로 너무 난이도를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야, 그런 거를 왜 해?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고 간단한 기술을 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야 이야, 스스로 올린 난이도는 그렇게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이 보나마나 있겠지. 에이, 적당한 것이 있어. 요게 만족했소. 이 녀석이라면 만족했소? 그거 어떤 요게? 그러니까 빙이 되면 마음의 난이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위슈. 그런 요게도 있었구나. 그거 좋네. 어디에 있는데? 만족했소는 노스비스타지구의 자동차 아래와 창고마켓의 2번 창고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슈. 아 그러면은 2번 창고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만족했소는 문방구 과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위슈. 좋아, 찾으러 가보자. 오케이, 자 그럼 잡으러 가보도록 하죠. 자 2번 창고로 들어왔는데요. 만족했소가 어디 있지? 만족했소 얘는 아니고,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일본판 이름은 아만지루라고 하는 건데요, 뭐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마음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허재, 뭐 자기만의 자기가 생각하는 난이도 있죠, 그거를 조금 낮추는 겁니다. 자기 수준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네, 잡아버렸네 음식을 주기 전에.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아만지루 만족했소라는 요괴를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싸워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요괴가 소리샘이었나? 네, 오른쪽에 있는 애는 모라부엉이었죠? 모라부엉. 자 친구가, 아 안됐네. 자 그럼 친구가 될 때까지 제가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나갔다가 들어오죠. 쓰러트린 만족했소가 다가왔다. 쪄버렸어. 음메, 나와 친구가 되어버릴래. 아만지르 만족했소. 물구나무 콜라 먹기 자전거 몇 번을 해도 잘 되지 않아? 나 말이야 피에로는 맞지 않은 걸까? 그럼 내부리군, 어서 만족했소를 불러냅시다. 그렇네. 나와라 만족했소. 요괴 메달 세트 오. 이 사람에게 빙의하면 돼? 응 부탁해. 그럼 건더. 저기 형아, 다른 기술을 해보는 건 어떨까? 될까 이걸로? 아니 정했어. 난 기술 연습에 관둔다. 어? 에? 뭐라고? 관둔다고? 광고지 배포도 필요한 일이야. 나는 지금의 상황에 너무 쉽게 여겼어. 아니 아니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지. 잠깐, 너무 난이도를 낮춘 건. 그래 포기할 정도는 아니야. 쉬운 거라도 하라고. 분명 이걸로 괜찮지 않을까? 괜찮은 걸까? 정담해줘서 고마워. 아니 뭔. 많이 사버린 자전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모처럼 이거 너에게 하나 줄게. 어?
어쿠스틱한 자전거를 손에 넣었다. 자, 이걸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네요, 이제. 에? 자전거 받아도 괜찮아? 고마워. 그리고 이것도. 뭔데, 뭔데? 요카콜라 2리터. 오케이. 물구나무 콜라 먹기 자전거는 너에게 맡겼어. 열심히 해. 아니, 나도 안 해. 이상한 기술을 맡게 되어버렸지만 자전거도 받았으니 좋다고 칩시다. 그렇네. 그 자전거를 산 곳은 노스피스타 지구 딜리셔스 대로의 자전거 가게야. 그런 곳이 있었나? 거기에 간다면 언제든지 자전거의 수리를 해줄 거야. 가게의 사람에게는 내가 전해주었으니 나중에 가보라고. 알았습니다. 이야, 상쾌해진 기분이야. 정말로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퀘스트 물구나무 콜라 먹기 자전거도 해결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술이야.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퀘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서커스 텐트 안에 있는 요괴한테 받을 수가 있네요. 아, 얘 캄페짱. 뭐지? 굉장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캄페짱. 저기, 너는 여기 서커스의 요괴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스케치북에 적고 있겠죠? 응? 뭡니까, 위스? 스케치북을 이쪽으로 하고선? 그러니까 시키는 거를 이 서커스단에 붙여서. 잠깐, 위스팝에 거기 있는 거야 지금. 각질을 도는 굉장한 요괴입니다, 위스. 왜 거기 있냐고, 위스. 위스퍼,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왜인지 읽어버리네요, 위스. 이 요괴는 혹시... 있다! 요괴, 시키는 걸! 시키는 걸은 언제든지 어디서는 휴카드를 꺼내는 요괴입니다, 위스. 휴카드? 위스! 휴카드라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큐카드라는 것은 텔레베이스 탭이 사용하는 것으로 출연자에게 다음 코너 등의 지시를 내기 위한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위쑤. 라니, 큐카드 꺼내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자꾸 시키네요, 위쑤한테. 그렇구나. 그리고 시키는 거에게 큐카드로 지시를 받게 되면은 위스퍼처럼 되겠지 뭐. 그것을 읽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무엇이든 따르게 되어버린다 합니다, 위스. 지금의 위스퍼처럼. 에? 그거 민폐잖아. 위스? 뭐라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위스. 야, 근데 너 왜 거기 또 간 거야? 시키는 거는 이 서커스단의 무대 아래의 실력자이니까요, 위스. 그렇지만 지금의 시키는 거의 힘으로는 단원의 진짜 실력을 낼 수가 없어서 말이죠. 서커스단을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힘을 빌려줍시다. 아니, 아니, 잠깐. 라니, 머리 있게 하는 겁니까? 그래, 마음대로 왜 얘기를 진행하는 거야. 이야기는 알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데. 흠흠, 시키는 거를 선장시키기 위해 합성에 데려가 줍시다. 합성? 합성? 에? 본인이 합성을 희망해버린다고? 떼브리군, 왜 그러십니까? 자, 이번 퀘스트는 나를 합성하러 데려가줘. 시키는 거는 서커스단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합성으로 성장하고 싶다던가 그녀의 부탁을 이뤄주자. 오케이? 뭐, 좋지만 스스로 합성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뭐나 뭐나, 잘 부탁합니다, 위스. 시키는 거가 친구들었다. 캄페짱. 오케이. 응, 잘 부탁해. 합성이라 한다면 바로 그건네요. 요괴와 아이템을 합쳐서 띠리링 하고 강해지는 그거. 일본에 있을 때에는 정천사의 스님이 해주었지만. 맞아, 정천사에서 했었지. 그렇지만 여기는 USA라고 어디에 가면 할 수 있을까? 어디 어디, 그렇지? 교회에 가봅시다. 에? 어째서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합성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수. 라니, 저에게 읽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위수. 위스퍼 완전히 읽어주는 역할이야. 우선 교회에 가볼까? 자, 그래서 교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교회는 아마 이스트 카슈 지구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교회에 가는 길에 합성 요괴가 사실은 여기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 12비라는 요괴를 잡아서 데려가면은 바로 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잡아서 데려가도록 하죠. 12비가 누구였더라? 근데 일단은 싸워보죠. 아, 12비 아까 걘가 털복숭이 요괴, 방금 전에 봤던 요괴이죠? 아, 그래, 오른쪽에 있는 요괴가 12비, 12비라는 요괴인데요. 쟤를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 칸뼈짱, 그러니까 시키는 걸 이라는 요괴를 합성시키는데 필요한 요괴가 이 12비라는 요괴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 전에 이 요괴를 먼저 친구로 만들고 가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요괴 이름은 누레누레라는 요괴고요. 가운데 있는 요괴는 한국판 이름을 아직 모르겠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한국판 이름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꼬치라는 요괴인데요. 한국판 이름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나왔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12비 친구가 되어줘. 레벨 11. 오케이, 많이 올랐어요, 레벨이. 아, 얘가 아니야. 쓰러트린 누레누레가 다가왔다. 뭐야? 뚫어지게 보지 말아줘. 당신에게 조금 흥미가 있을 뿐이야. 오케이. 츤데레인가? 누레누레. 자, 12비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12비, 너가 마음에 들어버렸어. 어울려줄래? 오케이, 친구가 되어주죠. 가라미종 12비. 자, 그리고 지금 교회로 가고 있는데요. 지도에 또 보라색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명숲의 요괴인 것 같아요. 그러네. 얘를 한번 잡아보고 가죠. 지난번에 고기굽기 탄 버전은 잡지를 못했었죠. 이번에는 얘를 잡아보죠. 그리고 아, 도망갔습니다. 저거 원티드 요괴 아닙니까? 쫓아가도록 하죠. 자전거를 얻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도록 하죠. 오케이. 좋아. 오케이. 접시 거북 아니야? 나 짤비 거북입니다. 원티드라고요? 잘 부탁합니다. 딸기 아이스에 케찹을 토핑한 재료 쫓기고 있습니다. 딸기 아이스에 케찹. 딸기 아이스는 빨간색이니 딱히 케찹으로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달라. 딸기맛 타고 케찹맛 타고.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딸기 아이스크림에 케찹을 뿌렸대. 너는 진짜 큰 죄를 저질렀다. 자, 그래서 얘 이름은 한국판 이름은 따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판 이름을 한국어로 얘기를 한다면 사이비 거북 이런 뜻입니다. 가짜 거북, 사이비 거북이에요. 아, 근데 지금 상당히 센데요. 이길 수 있으려나? 지난번에도 지명숲의 요괴를 만났는데 졌죠. 최대한 컨트롤을 해보죠. 오우야,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다. 그 체력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려주고, 뒤쪽으로 하면은 데미지를 안 받고 앞에 있는 요괴가 먼저 공격을 받겠죠. 자, 하모하모를 앞쪽에 놓고 그 다음에 필살기를 써주도록 하죠. 지금 체력 자는 거 보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체력도 오케이, 반 이상 깎았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이템을 주면서 싸워주죠. 오케이, 체력 회복해주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필살기 계획을 채워주고. 오, 데미지가 세긴 세다. 자, 그 다음에 삭스네이커도 한번 필살기를 써주죠. 아, 저거 도깨비불은 못 터뜨리겠다. 삭스네이크 한번 써주고, 원래는 필요 없는 한방. 거의 다 조금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버텨. 아, 왜 빗나가는 거야? 야야야야, 하모하모 죽었어. 이거 큰일이야. 오케이, 한 대 더. 오케이,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원티드 요괴를 처음으로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잡으면? 경험치는 별로 안 주네요. 꽉, 꾀찹이 들어간 딸기 아이스가 입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맛없다니 몰랐다고요? 이제 관두겠습니다. 뭔가 귀여워. 오우, 대부리 조사관 원티드 요괴 체포 수고했다. 이번에 잡은 요괴는 WP-2000이다. 이 WP야 보수를 교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으로 올게. 오케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번 원티드 요괴는 그룹이다. 도망 중인 요괴는 한 마리 더 있다. 한 마리 더 있다고? 새로운 정보다. 녀석의 이름은 엉터리 거북.
건방진 얼굴로 하지도 않은 게임의 감성은 이야기한 죄로 도망 중이다. 녀석의 레벨은 25라고 한다. 아, 레벨이 너무 높네. 기간이 8월 5일까지. 기간은 조금 시간이 있는데 레벨이 높아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얘는 포기하고 나중에 또 지명숲의 요괴 만나면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네, 신부님. 오, 걔들은 양들이야. 무언가 볼 일이 있습니까? 우리들 조금 묻고 싶은 것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요괴 합성에 대해 알고 싶은 거지? 응? 정말 여기서 할 수 있구나. 그럼 어서 시작하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요괴도 아이템도 합성할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아, 그럴 줄 알고 잡아왔지. 오케이, 오케이. 잡아왔습니다. 오, 길 잃은 양들이야. 12비를 데려온 건데요. 그래, 잡아왔어. 이걸로 시키는 걸과 12비를 띠리링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성할 수 있는 요괴 아이템을 손에 넣은다면 와주세요. 해냈군요, 데브리군. 자, 시키는 걸과 12비를 띠리링 하고 합성해버립시다. 응? 또 왜? 합성하기 싫어? 위스? 뭐야? 합성이 끝난다면 서커스 텐트에 안내해 줍시다. 라니, 그 정도는 스스로 말하라고요. 자, 그럼 합성을 해보도록 하죠. 3, 2, 1. 합성도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오케이, 곤란한 걸. 무짜부리꽁. 고마워. 말했어. 이걸로 저 서커스단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어. 어떤 것을 시킬까나? 응? 뭘 시켜도. 아예 서커스를 관두고 이동 유연지를 해버리는 것은 어때? 제트코스터와 관람차를 준비해서 많은 마을에 이동하는 거야. 야, 그런 거는 절대 안 돼. 그런 거 너무 곤란하다고요? 그래 절대 안 돼. 라이카, 그런 요괴였죠. 곤란해 너무. 서커스단의 사람들 괜찮을까? 으흐흐, 정말로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퀘스트 나를 합성하러 데려가죠 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면 됐나? 위스 여, 이야기는 들었다. 너 덕분에 서커스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정말로 고맙네. 천만에요. 아니, 힘들었어. 보답이라기에는 뭐하다만 오늘의 서커스에 특별히 초대해주지. 에이, 괜찮아. 물론이지. 자, 쇼의 티켓이다. 친구도 데려오거라. 서커스 티켓을 두 장 얻었다. 오케이. 와, 해냈어. 감사합니다. 데브리군, 잘 되었네요. 응? 맥도 불러오자. 아, 그러고 보니 맥은 어디 간 거야? 우리 맥의 존재를 아예 잊고 있었어. 아, 여기 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데브리, 왜 그래? 서커스 티켓 받았어. 함께 보자. 진짜? 너 굉장하구나. 슬슬 시작할 것 같습니다. 빨리 보러 가자냥. 오케이, 보러 가자. 레이디스 앤 젠틀맨, 오늘은 잘 모여주셨습니다. 오늘 밤은 힘든 현실을 잊고 굉장한 꿈의 세계를 즐겨주세요. 두근두근하는걸? 자, 우선은 피에로의 퍼포먼스를 봐주세요. 피에로, 아까 했던 피에로는 결국은 포기했나보죠. 다른 피에로도 있었네요. 얘는 잘하네. 오우야, 이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저거는 불가능해. 와, 굉장해. 나 저런 거 절대로 못한다고. 나도 못한다고. 알아? 저 목소리는? 아가씨, 왜 그러십니까?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얼마나 멋져. 나도 해보고 싶어. 정말, 아가씨도 참. 저렇게 위험한 것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어. 농담이라고. 아, 다음은 뭘까? 다음은 귀여운 쌍둥이의 공중근혜를. 굉장했어. 역시 최고라고. 응, 굉장히 즐거웠어. 땡큐. 시시시,
티켓 고마워. 어? 대문 교수? 어? 알아. 대브리군. 좋을 때. 대문 교수. 불길한데? 응? 대브리 아는 사람? 때마침 잘 됐어.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미스터리 게이트에 얽힌 미스터리를 찾아줬으면 해. 그럼 그렇지. 미스터리 게이트?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얘긴데? 응, 신경 쓰이지? 미스터리에 대한 거라면 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찾은 잡지에는 써있지 않았어. 이런 것은 사람이 많은 편이 좋잖아? 그러니까 도와줘. 아니, 또야 또. 너무 다가온다냥. 나 좀 쉬자. 시시시, 괜찮잖아. 찾아보자고. 자, 그렇다면 고고고. 그렇지만 어떻게 찾지? 노예 다른 노예 정보가 있다면 게이트에 대해 알지도 모르는데 갱신되지 않겠죠?